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 씨가 어제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경찰이 국과수에 긴급 감정 의뢰를 하기로 했습니다.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는 사안인 만큼 빠른 결과 파악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. 아, 또 혐의 관련 진술을 거부한 데 대해 이 씨 측은 다음 조사 때 적극 진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. 노도일 기자입니다. 마약 투약 혐의로 어제 첫 경찰 조사를 받은 배우 이선균 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선 음성이 나왔습니다. 하지만 경찰은 간이 검사의 경우 최근 10일 내 마약 투약 여부만 확인이 가능한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긴급 정밀감정 의뢰를 받겨 결과를 받기로 했습니다.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긴급 감정을 의뢰한 겁니다. 정밀감정은 길게는 뭐 6개월 이상 이전에 복용했던 또는 뭐 사용한 약물에 대해서도 뭐 감지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. 경찰은 이 씨에게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A 씨와 이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해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. 이 씨는 어제 조사에선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습니다. 이에 대해 이 씨 측은 시약 검사 일정으로 알고 있어 진술을 하지 않은 거라며 앞으로 정식 조사에서 적극 진술할 거라고 밝혔습니다. 후에 조만간 조사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. 경찰은 또 유흥업소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 씨의 범행 시기 등도 특정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보강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계획입니다. TV조선 노도일입니다.